그 신발 주머니 속에 몇 개월간 있었죠, 그게? 어? 소준아. 네? 뭐 하고 있어? 저 게임해요. 야, 너 지금 게임할 때야? 왜요, 근데? 내일 무슨 날이야? 아, 학교 가는 날이네? 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준비했어? 아니요. 너 빨리 올라가서 일단 가방 좀 가져와봐, 알았지? 아, 이게 학교 가방이야? 네. 가방이 두 개나 있네? 일단 가방에 뭐가 있는가 보자. 알림장. 알림장하고 어, 치약, 칫솔. 칫솔 이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예상보다 오래 집에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됐어. 이거 치과 이거 칫솔 바꿔야 되네 좀. 어, 뭐야, 저 풀. 풀은 있어? 아, 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도토리. 아니, 가방에 도토리가 있어. 아, 주웠을 때 넣은 거야. 이거 다람쥐도 아니고 무슨 도토리가 들었어. 어? 이건 여러분에 대한 사랑? 자, 그리고 또 뭐야? 아, 실내화. 실내화도 너무 오래돼서 이거 새로 사야겠는데? 그 신발 주머니 속에 몇 개월간 있었죠, 그게? 어? 어, 생각보다 냄새가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지금 서준이의 가방에 있는 것들을 꺼내봤는데 그 학교에서 뭐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없었어요? 교과서. 그러면 내일은 교과서 다 가져가야 돼요? 네. 아, 그럼 좀 무겁겠네. 근데 또 실내화도 새로. 어, 실내화 사야 되고 필통. 또. 아, 필통 한번 봐봐. 연필, 지우개, 자, 네임펜. 일단 알겠어요. 제빠가 뭐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좀 아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 주신 그 목록이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보내주신 목록이 있다고? 야, 이거 봐, 이렇게 많아. 지금 딱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없는 것들은 한번 사가지고 내일 오랜만 학교 가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자, 보자. 먼저 책가방 있고 그 다음 실내화 가방, 실내화. 근데 실내화 실내화, 그래, 실내화는 주셨다, 엄마가. 아, 엄마가, 아, 엄마가 미리 다 사놨네. 근데 실내화를 2월에 사놨잖아요, 제가. 싸가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딱 맞아요. 오, 그래, 엄마가 딱 미리 준비했네. 하얗고 그냥 새 거 좋네. 구멍도 뽕뽕 뚫리고. 좋았어. 서준이가 지금 누나한테 받은, 생일 선물로 받은 새로운 필통을 가져갔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한번. 비신. 오케이, 지우개. 오케이, 빨간색 색연필, 검정색 네임펜 있는데 빨간색 색연필이 없네요. 자, 12에서 15cm 정도. 가위 됐고, 필통 뭐예요? 필통. 와, 여기 풀도 있고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 연필도 있고, 이거 이 정도면 됐네요. 그 다음에 마스크 여유분 두 개 가방 속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항균 물티슈하고 휴대용 화장지. 마스크는 있죠? 네, 맞죠. 어, 그렇죠. 개인 물통. 물통은 이미 집에 있어요. 비닐백. 아, 혹시라도 기침하거나 이랬을 때 화장지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가지고 와야 되는군요. 따라했어요, 서준이. 아, 물통? 좋았어, 물통. 그리고 요거 비닐팩. 알림장 새로 사야 되지? 종합장 사야 되고 색연필 있어요? 있어요. 사인펜도 있어요. 미니 솔비 세트 있나요? 있어요. 색종이, 아, 여기 있고요. 투명 테이프. 아, 이거 없네요. 그럼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네요. 자, 저희 체크를 딱 해봤는데 다행히 제이 맘이 조금 준비해놔가지고 몇 가지만 사면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러면 요 몇 가지를 한번 사러 밖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있다. 네. 여기에서 좋아요. 어, 영어 노트, 여기. 아, 영어 노트도 다 떨어졌죠? 옆으로 반대쪽. 아니, 일로 와야 돼, 일로. 거기 바뀌었어, 일로 와. 아, 요거 하나. 티슈.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교 갈 준비 완료. 자, 서준이가 사온 것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한번 넣어봅시다. 먼저 필통. 집에 있었던 빨간색 색연필 해가지고 필통. 다음
마스크 두 개. 마스크 두 개. 자, 그 다음 휴대용 화장지. 이름 붙여서 물티슈도 딱 해서 가방에 넣고. 다음에 또 뭐냐, 물통. 물통. 그 다음에 비닐백. 비닐백. 그 다음 알림장하고 종합장. 오, 종합장. 멋있는 거 사왔네. 그 다음에 색연필하고 사인펜들. 2학년 몇 반 됐어요, 서준이? 4반. 야, 글씨 반짝이 잘 쓰는데? 아, 이름 잘 쓴 노트도 넣고, 미니 솔비 세트. 미니 솔비 세트. 필통. 맞네. 색연필. 색종이. 아, 색종이. 그 다음에 테이프. 테이프도 이렇게 이쁘게 붙여서. 그 다음에 칫솔이 이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새 거는 거더라고요.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준이 학교 갈 준비 끝! 잘 가, 서준아.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가는 학교 즐거운 생활 하세요. 안녕. 안녕. 서준아 일찍 일어났어? 네. 서준이 첫날이라 반이 설레지? 네. 화이팅! 네, 화이팅!